제가 더 죄송해요, 선생 어머니. 우리 지우리가 그놈을 좀더 확실하게 떼놨어요. 아유, 걔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걸 못해가지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우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 여자가 꼬리쳤을 거다. 이런 사나운 얘기. 맞습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묻지마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거리에 왜 나왔느냐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좀 쉬고 계세요. 아웨, 아웨, 보. 언니, 난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나만 그랬는데 이제 보니 내가 문제예요. 내가 구차 사건 겪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왜 가출 같은 걸 했냐고. 그러니 당해도 싸다고. 언니. 다친 짐승을 보면 고개를 돌리듯이 그냥 상처가 싫고 힘든 거야. 못 본 척 외면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싶고. 언니한테 약속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 무엇보다 누굴 믿든 너 자신을 탓하지 말기. 그 모든 게못 견디고 미치겠어서.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됐지만 아직도 누굴 미워하는 것도 내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도 잘 안 돼. 아무 흔적 없이 지나가는 거면 그게 상처겠니? 가리겠니?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지.